이분은 이혼한 데에 꼭 상대방에게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잘못했다 잘했다 말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저한테가 아니라도 구슬 좀 하셔야 되고, 강한 여자가 맞아요. 내 아를 잡아줄 수 있지만 품어줄 수 있는 여자를 만나야 되는데 쉽지가 않거든요. 이번에는 말이죠,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 또 뭐를 줄지 참. 왜요? 아 진짜. 혹시 보이는 인물 누군지 아세요? 아이씨, 저 바보 아니에요. 이혼 개월차예요, 뭐예요? 그렇죠. 오른쪽이 임원희 씨, 네, 그렇죠. 그다음이 네. 이상민 씨, 탁재훈 씨, 아 김준훈 네. 씨 이혼했어요. 네. 서자훈 씨 그리고 이상민 씨 그리고 탁재훈 씨 공통점. 이혼했는데 왜 이혼했을까요?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 뭐. 그렇죠. 결혼에 신중하지 못했을 거고. 일부종사 못하듯이 일처로 가기 어려운 팔자들이고, 솔직하게. 서장훈 씨 같은 경우는 솔직히 너무 신중하게 결혼을 못한 거야. 서장훈 씨, 탁재훈 씨, 이상민 씨, 임원희 씨 네 분 중에 제일 보는 눈이 있어요. 근데 서장훈 씨는 뭐 결벽증 있고 뭐 깔끔하고 저는 그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 정서적인 게 굉장히 발달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모습을 보고도 이 여러 가지로 파악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을 믿지 않아. 근데 그 안에는 나 자신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그때는 그 보이는 걸로 결혼을 했는데 내가 생각한 모습하고 다른 모습이 상대방이 전 성함은 모르는데 상대방이 아닌 모습이 많이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 실수가 된 거고 참고 중간중간 이랬어도 욱하는 성질에 그 당시에는 에라 모르겠다 하고 나서 이혼한 걸로 저는 보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탁재훈 씨. 욕심은 많고 머리는 좋으나 죄송해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잘못된 선택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이분은 이혼한 데에 꼭 상대방에게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잘못했다 잘했다 말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쌍방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중요한 건 여자가 감당하긴 어려운 남자다. 내 팔자 좀 바꿔주고 일이 들어가 주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저한테가 아니라도 구슬 좀 하셔야 되고 강한 여자가 맞아요. 내 아를 잡아줄 수 있지만 품어줄 수 있는 여자를 만나야 되는데 쉽지가 않거든요. 솔직하게 말해서 팔자에 좋은 여자를 만나긴 힘드신 분인데 나부터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은 임원희 씨는 좀 빼고 이상민 씨. 이상민 씨 대단하죠. 성격도 대단하실 거고요. 내 자신에 대한 그 욕심도 야망도 굉장히 컸을 거예요. 이분도 조금 자중을 할 필요가 있는데 많이 인간적으로 그 왜 뭐 빚이 많았는데 이렇게 해가고 하면서 많이 바꾸신다고 바꾸셨었을 거예요. 근데 솔직하게 말해서 이분이 딱 결혼해야겠다 생각은 없으신 걸로 보여요. 일단은 여기까지 서장훈 씨, 탁재훈 씨, 이상민 씨에 대해서 풀어봤는데 네. 이 영상을 재미로만 시청해 주세요. 재미로만 시청해 주세요. 진짜 제발. 제발요. 제발요. 저 지금 카메라 뒤에서 빌고 있어요. 진짜 제발 재미로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제발 영상에서 아니 진짜 당당하게 댓글을 달 거면 실명 달고 댓글 달아주세요. 뭐 아는 척 하실 거면. 제가 이렇게 다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호띠 선생님 영상이 반응이 뭐 어느 정도 있는 건 맞는데 그만큼 악플도 많이 보여요. 네, 제가 참고 있는 거라서 이건 진짜 그만 건드리세요. 진짜로. 왜냐면 여기 앞에 계신 선생님이 상처를 받으시니까. 그렇죠? 괜찮아요. PD님이 화가 나시지. 알겠습니다. 일단 댓글 진짜 자제해 주세요. 네.